발현 행위와 단백질 발현을 조사했습니다. 이 실험에 사용된 재료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험 동물과 샘플로는 제주 재료돼지와 버크셔 6개월령 또는 6개월령 이상의 성소원을 사용하였고 그 동물들은 전부 자돈을 사용하였습니다. 그리고 조직은 골격근 등심을 사용하였습니다. 제주대학교 동물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돼지를 사육 도축하였고 그 샘플의 처리와 저장을 실시하였습니다. 도살 직후에 그 액체질소의 샘플을 바로 모은 뒤에 RNA와 그 단백질이 분리될 때까지 마이너스 80도에 보관하였습니다. 연구에 사용된 주 유전자는 MIF6, MIPH 두 유전자를 사용하였습니다. 이제 등심으로부터 RNA와 단백질을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총 RNA 익스트랙션은 트라이졸 메소드로 이제 이용을 하였고 펜도르페이지 바이오포토미터로 RNA를 정량한 후에 그 RNA로부터 슈퍼스크립트 3로 cDNA를 합성하였습니다. 그 다음으로 리파버퍼로 프로테인을 추출한 뒤에 PRS BCA 프로테인에서의 킷으로 그 프로테인을 정량한 후에 그 RNA와 단백질을 마이너스 80도에 보관하였습니다. qRT-PCR입니다. 그 온라인 프라이머 3 프로그램으로 프라이머를 디자인하였고 이제 스텝 1으로 프라이머를 익스프레스한 뒤에 각 샘플에 존재하는 타겟진의 전사량을 측정하기 위해 그 에바그린 형광다리를 이용하였습니다. 이제 다음은 MIF6와 MIPH에 사용된 프라이머 시퀀스입니다. 다음은 웨스턴 블러팅 분석입니다. 2X 로딩 버퍼로 60마이크로그램의 단백질을 추출하고 그 로딩 전에 5분 동안 100도씨 보일링함으로써 단백질을 변성시켰으며 12% SDS 페이지 겔로 로딩을 하였습니다. 다음은 MIF6 프라이머리 안티바디, 세컨더리 안티바디고 컨트롤로신 벡터18의 안티바디입니다. 이제 앞선 재료 및 방법으로 이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골격근에서 MIF6의 그 발현에 대한 결과인데 이 피겨1은 제주 재료돼지와 버크셔의 그 MIF 발현에서 그 상대 정량을 나타낸 것입니다. 자, 이 표는 그 버크셔에 대해서 제주 재료돼지가 그 MIF6의 발현량이 얼마나 증감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인데 이 표에서 보시듯이 제주 재료돼지에서 높게 이제 발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 그림입니다. qRT-PCR을 통한 MIF6의 발현인데 피겨 2를 보시면 MIF6 제주 재료돼지와 버크셔에서 MIF6 mRNA 발현량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주 재료돼지에서 mRNA가 더 높게 발현된 것을 볼 수가 있고 피겨 3에서도 그 상대 밴드 강도를 비교했을 때도 그 제주 재료돼지에서 더 높게 발현이 되었습니다. 웨스턴 블러팅을 통한 MIF6의 발현입니다. 보시면 이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제주 재료돼지에서 이제 밴드가 더 단백질 밴드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피겨 5에서도 상대 밴드가 이제 제주 재료돼지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골격근에서 MIBPH의 발현입니다. 이것도 앞선 MIF6와 같이 제주 재료돼지에서 이제 더 높게 하이 익스프레션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디스커션입니다. 네,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주 재료돼지는 린 타입이고 그리고 버크셔는 그로스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두 종은 이제 근육 이제 표현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MIF6는 이제 성체 근육에서 가장 잘 발현이 되는 마이오제닉 팩터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리얼타임 qRT-PCR과 웨스턴 블러팅을 통해서 MIF6의 mRNA와 단백질의 이제 발현은 그 버크셔와 비교했을 때 제주 재료돼지에서 더 높게 발현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두 종 간의 종 특이적 그런 발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 마크 등은 이제 MIF6가 그 성동에서 성장과 육질과 관련된 특성에서 아주 유망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이제 증명을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그런 MIF6 mRNA와 그 단백질, 두 종 간의 mRNA와 단백질의 그 큰 차이가 그 두 종 간의
버너스 익스프레션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YF6mRNA와 단백질의 그 증가는 근섬유 크기의 증가뿐만이 아니고 근섬유 수 또한 이렇게 증가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MIF6의 그 증가는 빠르게 성장하는 이제 근육 타입과 더 많은 근육 특성의 진주 대뢰돼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테파스 등은 MIF6가 린타입종, 제레대지와 같은 린타입종의 근육조직에 더 높은 발현이 일어날 것이라고 증명을 하였습니다.